있습니다. 계속해서 수직 2등 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. 두 직선의 기울기와 곱이 마이너스이고 그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. 오케이? 보겠습니다. 1209번. 지금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이 직선이, 그렇지?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, x축과 만나는 점,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p라고 했네. 그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. 그래, 안 그래, 친구? x축이니까 우리 친구도 y좌표 0이지. 그때 x값이잖아. y다 0 넣자, 우리 친구들. 그때 x값은 마이너스 4지. 고로 이 선분 ab는 먼저 마이너스 4 콤마 0을 지나고 y축에서 만나는 점, y축은 x좌표 0일 때 그때 y값이지. 그렇죠, 우리 친구들? 그럼 y좌표는 얼마야? 2가 되겠네. 그래서 선분 AB의 두 점은 마이너스 4,0, 0,2가 되겠어. 그것을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네. 먼저 뭐 해야 되고, 지금도 기울기 구해야 되지. 기울기. 기울기 구하냐? 기울기.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, 그렇지? 오케이.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. 됐습니까? 어.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놈의 역수 2고 부호 반대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겠어. 그 다음에 2등분선이니까 중점을 지나는 거지. 그렇지? 둘이 더해서 나누기 마이너스 2, 둘이 더해서 나누기 마이너스 2, 1을 지나는 거지. 오케이? 기울기 나왔고 한 점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상큼하게 구하죠. y는 마이너스 2, x, 이놈을 넣었을 때 0, x 플러스 2지. 그때 값이 얼마나 돼? 플러스 1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. 오케이? 뭐 더 이쁘게 적을까? 방정식이니까 는 0꼴로 적을까, 우리 친구들? 이항하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. 뭐 입맛대로 적으세요. 입맛대로. 오케이?